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구에서 학군이면 학군, 부동산이면 부동산, 가장 유명한 곳이 바로 대구 수성구 범어동입니다. 범어동 중에서도 제가 있는 이 동네, 여기는 범어 4동이고요. 범사만삼이라고 많이 하죠. 이 동네가 학군이 아주 유명한 동네라서 소문이 나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1, 2, 3, 4층은 상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가장 2층은 주거를 쓸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인데요. 신축 건물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쪽 동네가 여기 보시면 빌리브 범어 그리고 뒤쪽에 힐스테이트 신축 현장 등 이렇게 신축되고 있는 그리고 신축된 건물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그런 동네이거든요. 그래서 동네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쪽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행정복지센터가 이 건물 앞에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범어 4동에 있는 건물 하나 보러 왔으니 기대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장을 보러 가보시죠.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바로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 뒤쪽에 빌리브 범어 바로 옆이라고 보시면 돼요. 1층에는 미용실과 이제 카페, 뭐 베이커리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2층, 3층, 4층까지 학원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에 5층은 거주할 수 있도록 주인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주택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 건물 지은 지도 얼마 안 된 건물이고 그리고 학군이 좋다 보니까 학원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 세팅된 내용도 상당히 좋은 매물인 것 같아서 한번 소개시켜 와 들려왔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 건물을 바로 마주하고 있는 쪽에 여기 참 예쁘게 짓는 건축물이 있길래 보니까 여기가 범어 4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이 행정복지센터가 이렇게 예쁘게 지어지고 있고요. 여기 동사무소 뭘 볼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쪽에 건물을 들리는 분도 더욱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일단 건물 한번 둘러보시죠. 이 건물은 이쪽 지대가 뒤쪽이 조금 높더라고요. 그 뒤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마감이 되어 있는지 뒤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외장은 건물 앞쪽으로는 대리석 감아두셨고 뒤쪽에는 노블스톤이라고 대리석 느낌의 외장재를 사용을 했고요. 뒤쪽에는 바로 아파트입니다. 빌리브 범어 아파트 약 200세대 조금 넘는 아파트이고요. 뒤쪽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CCTV도 뒷담과 옆에 골목까지 CCTV도 촬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건물 일단은 측면 쪽으로 한번 봤고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옆에도 보면 건물이 참 깨끗한데 이 건물과 비교해보면 이 건물이 좀 더 예뻐 보이네요. 그리고 이 건물 여기가 현관, 이제 1층 현관인데요. 여기 지금 학원들이 영업하는 시간에는 문이 이렇게 자동으로 열려요. 근데 학원들이 영업을 닫고 나면 여기 타이머가 설정이 됩니다. 그때는 이 도라 비밀번호로 통해야지 건물 내 진입이 가능합니다. 내부도 가보시죠. 1층 현관 들어오자마자 여기는 계단 턱이 없습니다. 경사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충분히 뭐 턱이 없어서 편하게 건물 내 진입이 가능하고요. 여기 층별 안내도 보시면 임대된 내용이 상당히 깔끔하지 않나요? 나도 이런 학원 건물 하나 가지고 싶은데 필과학수학학원 들어가 있고 그리고 4층에는 모랑 국어학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한번 한 층씩 둘러보시죠. 자, 엘리베이터 색감도 좀 어두운 톤으로 만들어놨는데 여기 보면 저는 이거 페인트 튀긴 건지 아는데 이것도 모양 내는 거라 하더라고. 아, 여기 손톱으로 끌끔을 뜯길 것 같아요. 그래도 전체적인 엘리베이터가 상당히 고급스럽고 이 디스플레이 창도 아주 고급지게 나오네요. 엘리베이터는 여기 13인승 엘리베이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5층입니다. 5층 여기는 주인 세대로 쓸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이게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에요. 그리고 주인 세대 내부를 통해서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단독 옥상이 사용 가능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한번 내려가 보시죠. 그리고 복도를 보니까 여기가 뭐 미장을 해서 이렇게 미장 칼자국을 이렇게 내는 문양을 넣으셨네요. 이게 어떤 사람은 보면 예전에 이 집을 왜 이렇게 뭐 마감을 똑바로 안 했어?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뭐 마감 공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모랑 국어학원입니다. 여기는 국어학원이 초, 중, 고등학교 그리고 수능 국어까지 이렇게 가르치는 학원이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4층에서 3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인데 계단실 중간에 이렇게 통창이 되어 있으니까 계단실도 좀 밝고 북쪽 방향인데도
취향이 아주 좀 잘 들어오는 그런 화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3층입니다. 3층도 학원 학생들이 지금 수업을 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아래층으로 내려가 볼게요. 그리고 2층에는 필화학원 임차가 되어 있고요. 1층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오늘 건물은 수성구 봄오동 대구 부동산이라 하면 바로 이 동네 아니겠습니까? 월세가 토탈해서 890만원 나오고 있는 건물입니다. 근데 매매 가격은 평당 가격으로 치면은 조금 비싸다 생각이 들 수 있는 건물이긴 한데요. 뭐 금액적인 부분이야 출중 절충을 통해서 좀 더 유리하게 인수하실 수 있도록 도와봐 드리겠습니다. 이 매물뿐만 아니라 인근에 또 다른 통상가 매물도 같이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좀 비교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 연락을 주시면 좀 다양하게 비교해 봐 드릴 수 있도록 해봐 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